자, 오늘 홍원항에 나왔습니다. 홍원항 앞바다, 바로 앞바다입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거슬리네요. 아, 이제 발전소 쪽에서 공사를 하나 본데, 아, 좋지 않네. 네, 태풍 소식에 좀 급하게 나왔습니다. 원래 촬영 일정은 오늘이 아니었는데,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오후 시간대 대전에서,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나와봤습니다. 제일 가까운 바다입니다. 제일 가까운 바다에서 시간이 저녁 무렵까지 4시간이 채 안 남았어요. 거의 리얼타임으로 4시간 동안 근해에서 보트를 이용해서 몇 마리의 농어를 잡을 수 있느냐가 오늘 미션입니다. 거의 뭐 많이 압축하지 못하고 거의 오늘 리얼타임으로 연근해 홍원 앞바다에서 만나는 농어 낚시 오늘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뭐 당분간 바다 날씨가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서 서둘러서 좀 나왔는데 바다는 아직 상황이 괜찮습니다. 6월달, 7월달 초순까지는 마른 장마라서 날씨가 계속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에 시간이 되면 출조가 가능했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날씨하고의 싸움입니다. 입질. 태풍도 올라올 것이고 비도 좀 구준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람도 불 거고요. 예. 그래서 좋은 날씨를 선택하는 게 또 보팅 낚시에 바다에서 낚시하는 아주 좋은 요령입니다. 뭐 저는 오늘 매번 그렇듯이 수심 1.5m 정도를 공략할 수 있는 서스펜드 타입 미노를 가지고 연안을 탐색할 겁니다. 농어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도, 같은 계절에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외수질도 있고, 또 깊이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낚시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보팅을 이용해서는 가볍게 소형 저크베이트 미노를 가지고 최대한 연안 쪽을 탐색해서 연안 가까이 먹이활동으로 나온 활성도가 있는 녀석들을 공략하는 그런 패턴을 잡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캐스팅 좋았어. 먹이활동한다. 배 살짝 후진. 베이트 피쉬들이 바쁘게 도망가는 모양새를 좀 봤거든요. 농어가 먹이 활동을 하는, 피딩을 하는 장면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뭐 정확히 농어의 먹이 활동이라고 농어의 이제 모습을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근데 위치라든가 모양새는, 물 흐름의 모양새는 농어가 분명히 있을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동. 첫 번째 포인트는 있는 거. 조금 늦었네요. 계속 조금씩 늦네. 두 번째 포인트 들어왔는데, 첫 번째 포인트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벌써 낚시할 만한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물이 조금 더 있어야지 조류도 소통이 되고 물고기들도 저 여밭으로 좀 들어오는, 농어도 여밭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리인데, 사리가 가까워져서 조고가 엄청 많이 빠르게 내려가는 편입니다. 금방 여가
수중녀가 잘박잘박 했는데 금방 여 머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리에 가까운 무렵에는 시간 여유만 있으면 원도권이 훨씬 좋기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물때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또 뻘물도 좀 덜 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뭐 말씀드렸듯이 급작스럽게 일정을 잡아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멀리 원도권으로 가진 못하고 근해에서 어떻게든 농어 모습 보고 낚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올 거예요. 예, 지금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모습은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늘 리얼타임이네. 와. 천천히 그냥 사이드로 붙여서 나가 내려가면 돼요. 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거예요. 몸 밀지 말고 조금 더 밖으로 빠져도 돼요.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천천히. 예. 밖으로 오케이 수덕. 너무 붙었어요. 밖으로 중립. 자, 아, 굿사이드, 굿사이드. 연안권, 저 육지가 보이는 이 연안에서도 이런 좋은 사이즈의 농어가 나옵니다. 아, 자, 번출해. 촬영 번출해. 야, 힘 좋다. 멋지다. 체싱하는 걸 봤어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 잡농어 멋집니다. 그렇지. 오, 나이스. 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오늘 그래도 서너 마리 정도 잡으려면 조금 바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터뷰하고 하는 거는 상황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고 약속의 물고기입니다. 딱 약속한 시간 물 때 딱 되니까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입질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너무 멋지죠? 네. 네. 홍원왕 앞에서 바로 앞에서 만나는 농어입니다. 여러분도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뭐 농어가 덥석덥석 물어준다고 해서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처럼 물이 이렇게 빨리 조고차가 나는 날은 길어야 20분, 짧으면 10분, 대여섯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배를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자, 세팅합니다. 오케이. 자, 엔진 중립. 그대로 내려가세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얼른 당겨주세요. 자, 야, 오우, 힘은 대단히 큽니다. 그거를 바꾸니까 바로 이제 이 녀석도 안 넘어져? 그래도
50 정도, 45, 50 정도 되는 전문어입니다. 네. 네. 전농 한 마리. 아, 점이 이렇게 막 많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좀 체격 좋고 당당한 전농입니다. 서해권에는 농어가 두 종류가 있죠. 예. 대체적으로 물흐름이 빠른 곳에, 오늘처럼 물흐름이 빠른 곳을 좀 점령하고 있는 점농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홈통이라든가 물이 좀 밋밋한 곳에 붙어 있는 민농어가 있습니다. 둘 다 물흐름을 좋아하긴 하지만 점농어가 더 물흐름에 더 많이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또 민물, 기수역이라든가 강까지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녀석들은 서해권에서는 점농어입니다. 그리고 민농어들은 아무래도 뭐 민농어도 민물을 좋아하고 또 물흐름을 좋아하긴 하지만 점농어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더 밋밋한 자리, 그리고 민물보다는 바닷물이 조금 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은 이렇게 점농어고요. 처음에는 점농어랑 민농어랑 같은 종이라고 한 10여 년 전까지도, 20년 전까지도 저 처음 낚시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점농어하고 민농어하고는 다른 종류고, 교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종인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점농어하고 민농어하고는 확연하게 낚시를 해보면 습성이라든가 입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점농어가 훨씬 쏘가리에 가깝게 좀 패턴이라든가 입질감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쏘가리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오늘 점농어입니다. 네. 점농어, 아이, 좋아요. 이렇게 번출로 이런 거 한두 마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대단한 즐거움입니다. 예, 오늘 촬영, 아, 요 녀석으로, 요 녀석하고 또 요거보다 조금 작았는데, 두 녀석으로 즐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홍원에서 만나는 점농어입니다. 오케이, 스톱. 어이, 이거는 이 녀석 뭐야? 참복이가 보거를 잡았습니다. 뽁뽁뽁뽁하는. 아, 웃겨요. 재밌어요. 이거를 공격했다고 봐야 되나? 아니죠. 예, 네. 여 앞에 보거들이 나한테 붙어 있다가, 아우, 귀엽게 생겼어요. 오케이. 야, 있으면서도 안 물었네. 오, 나이스, 나이스. 엔진 중립,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뒷바늘에 살짝 걸렸어요. 오, 자, 멋집니다. 멋져요. 자, 농어를 멀리서 드랙을 주지 말고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머리를 내밀었을 때 드랙을 주면 됩니다. 자, 이 녀석 점농어입니다. 아무래도 물흐름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점농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 제대로 먹었네요. 아, 멋있어요. 자, 재밌습니다. 민호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입질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와, 모를 때는 확실하게 물어주는데
지면서도 그렇게 그거에 반갑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씩 예민하게 굴어요. 자, 농어는 보시면 야가미 쪽 체험 좋네요. 농어는 아가미 쪽 이쪽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가시하고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얼굴 쪽을 만지시면 안 되고요. 또 큰 거 잡으셨다고 베스처럼 입이 크거든요. 예. 베스처럼 주먹 넣었다가 빼시면 벽에 긁힌 것처럼 이제 상처가 많이 납니다. 사포처럼 된 입인데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속에 손을 집어넣거나 할 때 물진 않지만 돔처럼 물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꼭 그리고 길기 때문에 몸을 흔들면 지금도 계속 몸을 흔들고 있는데 제 몸이 같이 흔들릴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웨이브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립그립 준비하시고 플라이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홍원 앞바다 육지가 코앞에 보이는 포인트에서 만나는 첨농어입니다. 야, 버출 오늘 성공적. 지금 이 시기에 농어의 먹잇감은 서해권 농어의 먹잇감은 주로 멸치입니다. 멸치 농어를 잡으면 뱃속에서 나오는 토해내는 베이트피쉬들이 10cm 내외의 멸치들이 주로 많고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학꽁치 사이즈들 뭐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서해권에는 자리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렇게 넓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낚시는 해보면 한 10cm 내외 저크베이트 서스펜드 타입 저크베이트들이 잘 먹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멸치를 좀 몰아서 먹는 그런 베이트피쉬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 번째 포인트에서 오늘 대상어인 농어를 만났죠. 첫 번째 포인트도 굉장히 좋았는데 고기가 안 들어와 있었고, 두 번째는 조금 늦었고, 세 번째도 약간 늦었는데 이제 여가 지금 다 나와서 거의 이제 끝났죠. 네, 포인트는 끝났는데 약간 늦었는데 그래도 세 번째 포인트에서 아쉬우나마 괜찮은 사이즈 잡농어들 몇 마리 만납니다. 이렇게 좀 물을 좀 보면서 다니면은 좋을 것 같아요. 농어도 쏘가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대상어가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 물대에 이 시간에 한 10분 20분만 열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물 흐름이라든가 물대라든가 이런 거를 알고 배 내리면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플랜을 세워서 오늘은 어떻게 움직여야지 동선을 어떻게 만들고 어디를 먼저 하고 어디를 나중에 하고 그 물대쯤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런 플랜을 좀 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훨씬 조과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재미도 있고요. 네. 고기를 만났을 때 아, 내 계획이 맞아 떨어졌구나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오늘 농어 번출 태풍 전야죠. 전야는 아니고 태풍 직전에 일기예보가 갑자기 태풍이 뭐 상륙한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한 4일 정도는 도저히 뭐 촬영이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오후에 시간 내서 가장 가까운 바다 대전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 홍원항에 와서 홍원항 앞바다 작은 여치기 했습니다.
다른 저 섬, 무인도 그리고 여 몇 군데 뒤져봤고요.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좀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에서 농어를 만날 수 있어서, 쏘가리 아닙니다. 농어를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또 사이즈도 괜찮고, 또 점농어 아주 호쾌한 손맛 즐거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인데, 날씨가 이제 무덥고, 또 습합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번에는 또 더 즐거운 곳에서 반갑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번출 즐거웠어요.